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포드의 익스플로러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형이고요. 약 6만 8천 킬로 정도 주행한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 전에 앞서서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3.4mm를 보이고 있는데요. 약 40% 정도 트레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정면으로 보시면 네, 양쪽에 편마모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대편 쪽도 보시면 이쪽도 역시나 편마모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차량 하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재 듀얼 머플러가 탑재된 차량이고요. 먼저 왼쪽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열에 의한 변색 살짝 보이고 있고요. 부분 부분에만 살짝 아주 연한 부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상태 아주 양호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반대편 머플러 보시면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열에 의한 변색만 살짝 보이고 있고 사이드 부분에 아주 살짝 미세한 부식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안쪽 보겠습니다. 안쪽 보시면 현관장치 쪽 보시면 약간의 흙먼지 보이고 있고요. 현재 기타 부식도가 심하다거나 그런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 쭉 해서 반대편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반대편 쪽도 보시면은 스프링 쪽에 약간의 흙먼지 묻어있는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기타 장치들 유격이나 이탈 없이 제자리에 잘 체결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쭉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실패널 부분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부식이라던가 이런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쭉 해서 엔진과 미션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엔진 쪽 보시면은 미세누유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션 쪽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앞바퀴 쪽 보겠습니다. 이쪽은 조수석 쪽인데요. 현재 등속 조인트 터진 부분 전혀 없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 유격이나 이탈 전혀 없이 잘 체결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반대편 운전석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터진 부분 없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 약간의 미세먼지만 확인되고 있고 유격 이탈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는 4.07mm로 약 50% 정도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보시면 이쪽도 역시나 좌우측 편마모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하부 살펴보셨는데요. 현재 내쪽 타이어 모두 양쪽 편마모 없는 깔끔한 상태였고요. 아래쪽도 미세누유나 그런 부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머플러 부분도 약간의 열에 의한 변색만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차량 하부 컨디션 훌륭한 상태 확인하셨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엔진 쪽 고장 코드 없음 확인하셨고요. 지금 현재 제가 엔진을 구동시켜 놨는데요. 실시간으로 엔진 상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래프 일렬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이어서 미션 쪽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으로 현재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하셨습니다. 네, 그럼 자리를 이동해서 엔진 룸 상태 이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엔진 룸 상태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안쪽으로 가서 시동을 끄고 각종 점검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엔진 오일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4.2%로 약 4,400km 정도 주행하신 후에 엔진 오일 교체하셔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브레이크 오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오일은 바로 보이네요.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이쪽 왼쪽으로 와보시면은 이쪽에
현재 냉각수통입니다. 지금 냉각수통도 초록색으로 보이고 있고 뿔게이지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당장 인수해서 주행하실 때 당장은 엔진 오일을 가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아주 깔끔한 엔진 오일 상태 체크해 보셨습니다. 네,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주행거리 약 6만 8천 키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은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내부 옵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2채널 블랙박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쭉 내려오시면 이쪽에 현재 이렇게 1열 시트, 5열 시트 켜보실 수 있는 공조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반응 속도 아주 빠르고 깨끗하게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핸들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핸들 쪽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 쪽에 현재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선루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쭉 해서 아주 시원한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는 선루프 확인하셨고요. 이렇게 슬라이딩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또 틸팅까지도 따로 해보실 수 있는 선루프 동작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옵션 체크해 보셨고요. 이 차량 내부 컨디션 하러 바로 볼 텐데요. 지금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티어링 휠 부분에 손 흔적이나 이런 부분 거의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기어봉이라든지 이쪽 부분에도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죠. 이쪽 부분에도 스크래치나 그런 부분 거의 보이지 않고 아주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도 보시면은 구김이라던가 스크래치 많지 않고 쿠션감도 아주 적정히 살아있는 부분으로 당장 인수해서 주행하셨을 때 포드 익스플로러의 주행감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는 차량 컨디션 살펴보셨습니다. 네, 내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 쭉 둘러보실 텐데요. 먼저 보닛 쪽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닛 쪽 보시면은 스월마크나 스톤치 거의 없이 아주 깨끗한 화이트 컬러 톤 보이고 있고요. 또 아래쪽 그릴에도 스크래치나 전혀 그런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라이트 부분도 보시면 스크래치나 백화 현상 전혀 없이 아주 훌륭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죠. 그래서 사이드 쪽에 미세 스크래치도 거의 없이 반짝반짝 아주 깨끗한 휠 상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사이드 미러 쪽도 깨지거나 스크래치 그런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사이드 스텝 부분도 발이 많이 닿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쪽 문짝 모두 돌팀이나 문콕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쭉 돌아가서 뒤쪽 한번 보겠습니다. 테일램프 부분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아래쪽 하단 범퍼 보시면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그리고 금간 부분도 전혀 없이 아주 A급의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보시면 이쪽 휠도 아주 반짝반짝 윤기가 나타날 정도로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뒷좌석과 앞좌석 쪽 문쪽 모두 돌팀이나 문콕 현상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포드의 익스플로러 차량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에다가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차량 휠 상태나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보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